아, 저희가 이제 모시고 또 그래도 좀 다니고 싶은데 꼭 이거 하나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. 이 내가 여기 왜 왔나를 얘기해야 되는 거는 네. 그거는 내가 촬영 때문에 왔어. 촬영 때문에 왔는데 그거는 말을 하면 안 돼. 아직 오픈이 안 돼 있고 네. 그거를 하면 안 돼. 아무튼 이 미국 거는 하면 안 돼. 아,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스포일러를...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. 선생님이 일단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건 아니야. 예, 촬영하러 오신 거고 그게 한국 작품이 아니라 정확하게 외국 작품인 거죠. 예, 그것까지만. 예, 그러면 한국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했던 건 풀린 거예요. 선생님 일하러 왔어요. 예, 영화는 끝난 거고요. 10월 달에 들어오실 거고. 모르지 형제여서 돈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돈 많은 젊은 남자를 만나거나. 그래도 안 만나고 뭐 지금 다음에 또 만나세요. 그럼. 선생님도 기대해요? 아니 기대는 안 하지만. 무섭지 않겠어? 재밌지 않겠니? 재밌을 것 같아. 그런지요. 안 되는 게 없어요. 제일 미래형 그 사람인데 내가 96세 참사랑을 만난대. 아 진짜요? 그래서 내가 96세 참사랑을 만나보면 내가 알아볼 수는 있겠니? 아. 알아볼 수. 아니 진짜 너무 심하다. 온다면? 거절을 안 해요? 너 때문이지. 내가 하는 소리는 햇소리였지. 그죠? 와이프가 막 왜 햇소리를 시작했냐. 얼마 남은 햇소리를 막 시작했냐. 아니지. 와인 한잔 하고 오시죠. 예. 그랬잖아. 외출복으로 또 환복을. 아니, 나는 편하게. 환복 입고 나가라고. 아니, 환복을 하시겠냐고 여쭤보려고. 아, 네. 나 그런 거 싫어. 해가 떨어진 다음에 난 집 밖에 나와 집 반대로 살아가는 하루 아침이 밝아오면 되려 눈이 빨개져 모두가 집으로 들어간대도 난 이제야 내려 이상하게 쳐다보지 몇 시간 타고 왔어? 한 10시간을 한국으로 12시간 조금 안 되겠다 타고 왔죠. 한 11시간? 예. 근데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진짜 힘들지 않아요? 싫어. 진짜 힘들어. 정말 싫어. 그러면 선생님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근데 뭐 영화제니 뭐니 올해 영화제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? 작년 10월에 브리스번도 뭐 죽여주는 여자 때문에 죽여주는 여자 때문에 영화제를 죽여주는 여자 맞지? 그 작년인 것 같아. 그니까 작년에 뭐 그거 갖고 브리스번도 갖고 오스트랄리아도 갖고 그러니까 그니까 영화 한 편만 만들어서 영화제를 몇 군데를 가시는 거예요? 그래서 그 죽어 하면서 다녀. 왜 그러시냐고요? 몰라. 못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. 저분 쓰러지시지 그러는데 내가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나온 줄. 주변 분들이요? 응. 선생님은 왜 힘든다고 하면서도 거절 못하고 계속 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? 근데 그게 네. 저 언젠가는 내가 결심을 했어요, 형자. 60 넘어서는 예. 나는 이제 인생을 좀 사치스럽게 살리라. 내가 뭐 사치스럽게 산다는 게 뭐 옷을 고급 그런 게 아니고 네.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리라. 아. 그랬는데 네. 그렇게 사람은 결심하는 게 아닌가 봐. 그러고 나서 네. 또 이제 나는 이제 사람을 보고 하리라. 네.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하고 좋아하는 작가하고 일하고 뭐 좋아하는 감독하고 일하고 그러고 네. 그렇게 하면 이제 여유롭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이게 또 막 안 물리게 되는 거야. 네. 선생님 참 믿지가 않으셔. 못한 사람 많아. 근데 이제 니네 물론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네.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사람들 띄워주고 막 모든 턱쇼가 그렇잖아. 그치. 그리고 영자 너는 나랑 편안하니까 네. 선생님 나 들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흉보는 사람들 그런 거 편안하게 하자고. 그런 걸 해야지. 선생님 그러면 은퇴하실 거예요? 괜찮아. 은퇴는 진짜. 그때는 내가 책임질게. 진짜 선생님 욕 많이 해요. 그래. 아니 욕 많이 하는 사람. 그치 우리가 욕도 먹고 칭찬도 듣고 그러는 거야.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왜 딱 여기 나오면 칭찬만 하니? 나한테는 그러지 말라 이거야, 형자야. 편안하게 하라 이거야. 난 상관없어.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보세요. 선생님 욕을 한 사람. 내 나이에? 예. 나는 늘 듣는 거는 뭐 내가 무섭다. 근데 난 또 그것도 많이 맞아. 나 무서울 때 있지. 왜냐면 나 일 잘 못하는 사람들 싫어하잖아. 그럼 내가 그거를 딴 사람들은 뒤로 흉을 보는데 나 대놓고 얘기하잖아. 그게 차라리 나한테 사실은. 근데 차라리 낫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네. 그 야단을 맞는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고 그런가 봐. 네. 그래서 내가 좌우명 같이 네.
외워갖고 다녀봤다. 네. 좀 이제 상냥하게 지적하고 점잖게 권리를 주장하자. 근데 안 되더라고. 화가 나면 일단 그게 잊어버려. 못 버려요? 못 버려. 근데 좋은 말은 많지, 이 세상에. 네. 그걸 다 지키면 우리가 재미가 없지. 그런 건 얘기 들어봤어요. 선생님의 에너지가 힘들다 힘들면서 에너지가 따라갈 수 없대요. 아, 그게 에너지가 네. 아니야. 용자야. 내가 책임감은 있어. 그래서 내가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. 최선, 최악을 해, 그냥. 그리고 난 집에 가서 쓰러져. 프로정신이니까. 쓰러져 난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한 작품을 끝내면 네. 몸살을 몹시 알아. 아... 지금도 알타운 거였어. 영화 끝난 줄 알았어. 열을 알았어. 열을 알았어. 아, 그 정도로 힘드셨구나. 힘들어가고 나 응석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. 네. 영자야 막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일하면서 나 아픈데 뭐 좀 나 그러고 싫어. 아픈데 집에서 안 나오면 되잖아. 한 명이 작업하는 걸 종합 예술인데. 그냥 그때 짝소리 안 해. 내가 말수가 적어지거나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거야. 색깔의 플레임 메모하기 바빠 여긴 내가 배워갈 게 많아 가만히 좀 내비둬봐 네가 다시